남강역 사건 용의자인 것 같습니다. 그 여대생 스토킹했다는 신고 내용도 똑같고 스패너도 그렇고요. 근데 왜 저한테 말씀 안 하셨어요? 알고 계셨던 거 아니에요? 힘들게 구한 직장이라고 하셨잖아요. 경솔하게 알릴 수는 없었습니다. 아니 그래도 저한테 살짝 말씀해 주셨으면 제가 모른 척 연기하면서 걔를 좀 살펴볼 수도 있었고. 지호 씨가 모른 척 연기를 하신다고요? 아니 왜요? 제가 그런 거 못할 것 같으세요? 제가 좀 오바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쉽게 우리라고 하지 말아주세요. 버스 타고 오셨냐고요? 제가 대답해야 되나요? 그러실 필요는 없죠. 그러니까요. 그 사람이 저희 계약을 아는 것 같다고요? 네. 분명히 가짜 남편이라고 했거든요. 그러게. 누가 가짜 남편이랑 결혼을 하래? 아무리 스토킹을 했다지만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러게요. 그건 저희 둘밖에 모르는 사실인데. 아, 휴대폰 때문인가? 네? 제가 휴대폰에 저장해놓은 거 보고 그랬거든요. 남편이 아니라 진짜 집주인 아니냐고. 네. 저를 집주인으로 저장해두셨더라고요. 그게 일반적이지는 않으니까. 그러게 왜 저를 집주인으로 저장하셔가지고. 그럼 뭐라고 저장해요? 아니 뭐 다른 거 할 게 없잖아요. 뭐 이름도 있고요. 세이라든가 세이씨라든가. 그러는 세이씨는 저를 뭐라고 저장하셨는데요? 저는 당연히 지우씨를 세입자라고 저장했네요. 보미님 작은아버지께서 서해 계셔서 알려두었으니까 아마 내일쯤이면 해결이 날 겁니다. 그럼 봉남이는 어떻게... 콩밥 먹어야죠. 네. 깔끔하게 넣었네. 역시 산체스. 아스날의 팀골입니다. 그렇습니다. 산체스와 지루가 아주 격한 폼을 나누는데요. 역습 상황에서 지금 몇 가지 선택지가 있었는데 이거 완벽한 팀골이에요. 박자가 정확하게 맞아 떨어졌습니다. 감사해요. 달려와 주셔서 거기서 같이 내려와 주셔서 그리고 또 우리 집이라고 말해주셔서 많이 섭섭하셨습니까? 제가 그었던 선이 남들 앞에서 부부관계 연출하지 말자고 해서 그리고 우리라고도 부르지 말라고 해서 많이 서운하셨습니까? 네. 저는 지우 씨에게 패가 되고 싶지 않습니다. 남들과 다르게 저희는 종료를 전제로 한 결혼이니까요. 지우 씨에게는 주거 공간을, 저에게는 월세라는 이익을 상호 합의한 계약이긴 하지만 결혼 종료 후에는 저보단 지호 씨의 피해가 더 클 수도 있으니까요. 아무래도 여성이시고 저보다 나이도 적으시니까. 그래서 사회적 평가가 더 엄격할 수도 있으니까. 되도록 저와 관련된 관계들은 최소화하고 무언가를 같이 공유하는 일도 되도록 피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고 계셨던 거예요? 결혼 종료 후의 일에 대해서, 그리고 제 피해에 대해서요? 계속 생각하고 있었다기보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혼식 후에. 왜요? 약속을 했으니까요. 지호 씨에게 폐가 되지 않겠다고 지호 씨의 어머님과 약속을 했었으니까 지키고 싶었습니다. 앞으로도 지키고 싶고요. 저도 아직 지호 씨를 많이 알진 못하지만 언제라도 자기가 행복한 길을 스스로 선택하실 겁니다. 그리고 저는 결혼 생활 동안 그 선택에 폐가 되지 않겠습니다. 제가 약속드릴 수 있는 건 이게 답니다.